이거는 이제 흘리 유역을 해가지고 그 재봉가라고 이제 명칭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뉴엘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이제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재봉가인 거죠. 이제 전통적인 재본을 다루는 작가의 그 재봉가의 그런 어떤 개성이나 그런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예술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 한 대학생이 생각나는데 막 한 100통에 되는 그 연애 편지예요. 남자친구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양장으로 계속 가지고 이쁘게 씌워달라는 거야. 그 작업을 해줬거든요. 뭐 조금 읽게 됐지만 근데 정말 그 작업도 굉장히 즐거웠던 작업을 기억이 남아요. 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책들, 희귀한 책들, 애정 있는 그런 책들을 한동안 저한테 맡겨져서 내가 그거를 또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고 묻어나 있는 그런 흔적들도 나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고 첫 번째로 책을 뜯고 보수하는 작업, 두 번째 꿰매기 작업이 있고요. 책을 또 책등을 좀 둥글리는 작업이 있어요. 또 판지를 대는 거, 그 다음에 책 표지 씌우는 거, 그리고 책등에 금박을 하는 거. 아주 크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잡아요. 책이 상태나 또 올해 목적, 시간은 기간은 좀 다양해요. 한 가죽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한 8, 90만 원? 거의 100만 원 돈에 가까운 그런 작업 비용이 들어요. 그렇지만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그런 값은 아니고 30대, 30만 원대에서부터 40만 원, 몇십만 원 사실 한 권을 만드는 데 돈이 들기는 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뜯댄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쁜 방법이야. 여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를 손상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전체를 감싸서 이렇게 빼야지. 그러니까 헤드 부분이 막 많이 헤어지잖아, 오래된 책들은. 우연히 재본을 접하게 됐는데 20대 때 이걸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그 당시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배움, 소위 말하는 문화센터 같은 건데 책과 관련된 건 없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재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찾아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매료가 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책을 꼬매고 있고 못 봤던 모습들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재밌겠다. 재밌겠다라는 제 학생들도 어떤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참 대단하신 것 같다. 어떻게 이 직업을 가지고 한국에서 직업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느냐. 내가 10년 전에 내가 이걸 하고 있었다면은 도서관 보고는 아마 아직 시기상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필요한 시기예요. 그만큼 세월이 이제 100년이 가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양서가 한국에 들여오고 보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나.